뉴스원 TV 시청자 여러분, 메모리스트의 병아리 형사 막내 순경 오세훈 윤지훈입니다. 그냥 아까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즐거운 작품 그냥 딱 요렇게 남을 것 같아요. 진짜 많이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, 그러니까 카메라 밖에서든 안에서든 그랬던 기억이 강해서 저한테는 그냥 즐거운 작품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. 무섭다, 스릴 있다, 이러한 반응들이 좀 대부분이었어요.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 좋대 라는 연락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. 왜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지 알겠어요. 왜요? 반듯한 이미지가 약간 좀, 근데 그게 드라마에서 드러나나요? 또 이미지가 좀 있죠. 승우랑은 꾸준하게 연락하고 있고요. 반장님은 가끔 통화로 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승우는 몰입력이 상당해서요. 저랑 웃으면서 막 장난치다가도 카메라가 돌면 금세 눈이 돌변해서 연기를 하더라고요. 그거를 보면서 배우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웃고 있다가 촬영이 들어가면 그걸 잘 못 숨기겠더라고요. 그 제가 배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건 제가 시간이 좀 더 흘러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아, 사심이 많이 들어가긴 했죠. 팬심이 많이 들어갔죠. 사실 뭐 그 누나가 아이돌 활동부터 했을 때 그 아이돌을 안 좋아하는 남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? 그런 사람이 같이 출연을 하는데 대사에는 또 그런 뉘앙스의 대사들이 있으니까 전 어떻게든 잘 살리고 싶었죠. 저는 텍스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. 저는 처음부터 대본을 읽을 때부터 제가 맡아야 될 톤앤 매너는 환기, 웃음이었기 때문에 장난 담당이었죠. 네네. 어느 정도까지? 저는 근데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말장난을 좀 치는 편이지 뭐 신체적으로 막 장난을 치고 막 의자를 뺀다던가 막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. 근데 전작 제가 찍은 작품을 모니터하면서 아쉬움보다 만족감이 크다면 거기서 성장은 멈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항상 아쉽고 항상 갈증이 나야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단막극인데? 네. 거기서 한 어떤 역할이에요? 그 말 못하는 거군요. 야, 죄송합니다. 얘는 카메라도 많고 그런 즉흥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.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. 뭐 재미있겠죠? 근데 야, 로맨스라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. 그 로맨스 하시는 분들은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저는 숨기는 것 같아요. 잘 안 드러내는 것 같아요. 연애관이요?
그냥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연애? 본인은 지금 어디쯤에 있는 거 아직 애벌레인 것 같아요. 어, 왜요? 저는 항상 잘하고 싶은데 노력도 많이 하는데 제 스스로 만족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 애벌레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